서울중앙우체국 청사 앞에 한국근대우정의 창시자 홍영식 동상이 건립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우정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과 함께 우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포스트타워 청사 앞에 홍영식 동상을 건립하고 지난 14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홍영식 선생은 1883년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의 일원으로 우편의 중요성을 고종께 진언해 1884년 우정총국을 개설하고 초대 우정총판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동상은 서울교육대 이상갑 교수가 제작했으며 우정총국을 창설하라는 고종의 교서를 받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을 통해 선진 문명과 개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 의지를 표현했습니다.